최근에 미국 이민국이 리지널 센터에 대해서 감사 기준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22년 전에 새로 도입된 개혁 및 청년법, 일명 RIA라는 법률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이민국에 등록된 리지널 센터는 매년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위에 감사가 또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2022년에 RIA가 그 발표가 되면서 미국 투자 이민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되고 그렇죠. 있고 리지널 센터나 투자 이민에 관여하는 사업체들과 사람들에 대한 미국 이민국의 관리 감독이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서 처음에 등록할 때 했던 정보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최소 5년마다 이민국이 원하면 그 리저널 센터를 오디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미국 이민국에 추가로 생겼습니다. EB5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리저널 센터에 관해서는 3번을 최소한 공식적으로 리뷰를 하겠다는 뜻이죠. 이 리저널 센터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겠지만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리저널 센터 역할은 뭘까요? 미국 투자 이민은 리저널 센터가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미국 투자 이민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리저널 센터가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서 이 투자 이민의 전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투자를 하시는 우리 EB5 투자자님들을 대신해서 프로젝트와 대출 계약도 맺고 고용 창출도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중간에 자금이 운영이 되면서 이익을 만들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원금 상환이 되기까지 모든 관리를 해주는 곳을 리저널 센터랍니다. 꽤 많은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민국에서 열심히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하겠다는 거죠. 이 리저널 센터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리저널 센터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오디트를 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감사 같은 게 할 때 미국 이민국이 발표한 그 감사 오디트 절차 같은 거라든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절차? 미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감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2024년 2월에 발표한 버전이 최신인데 한 200여 페이지에 이런 기준이 써 있어요. 감사의 절차를 적어 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준하여 리저널 센터 감사도 진행을 하겠다. 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 감사 기준이라는 게 이제 있을까? GAGAS인가요? 네. 그래서 다 표준 절차에 의해서 그렇죠. 요구하는 것도 다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일명 이거 갖다가 옐로북이라고 하나요? 옐로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미국 연방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탠다드한 기준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민국에서 전반적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감사해야 되는 모든 항목을 감사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감사받는 리저널 센터 입장에서도 요런 거를 잘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서로 기준이 확립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 감사 표준을 갖다가 리저널 센터에 적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한 제도로서 보호를 받고 싶어하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이 투자 이민을 통해서 굉장히 소중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호를 하는 장치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죠. 표준화된 이 절차, 오디 절차에 따라갖고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런 사기 같은 위험도 감지할 수도 있고 그럼요. 또 잠재적인 EB5의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도 있겠으니까 그렇죠. 감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항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정을 해서 방문을 요청하면 리저널 센터에서 만일에 방문을 이유 없이 회피하거나 하면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생기네요. 네. 왜냐하면 감사를 방해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감사 결과가 좀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나더라도 리저널 센터를 갖다한테 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민국에서 정하는 리저널 센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리저널 센터 자체가 폐쇄되는 그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 프로그램 등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하튼 감사를 갖다가 거부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소될 수 그렇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감사 결과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요인이 나오더라도 리저널 센터 취소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USCIS에서 감사할 때 어떤 내용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몇 개 정도만 그래도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은 제일 처음에 리저널 센터를 등록을 할 때 제출했던 모든 서류에 대한 실사를 합니다. 쭉 하고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나 리저널 센터 자체에 대한 재정적인 서류 등을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회사에 장부를
제출하라고 해서 비교해 봐서 제출한 서류가 회사의 장부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리저널 센터로서 등록을 할 때 그리고 연례 보고를 할 때 제출했던 서류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감사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리저널 센터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의 투자자들의 자금 출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자금의 흐름을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감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투자자들한테는 한층 더 EB5 프로젝트에 대한 청렴성과 안정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B5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잖아요. 그럼 그중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리저널 센터가 얼마나 탄탄하고 성실한 곳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민국에서 승인이 됐고 연례의 보고서에서 또 승인이 됐고 감사를 만일에 받았다고 해도 그 감사 결과가 통과가 됐고 하면 어느 정도는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장착하려고 미국 이민국이 매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어차피 이게 ODC 5년마다 한 번인데 그것도 리저널 센터는 좀 부담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ODC에 대해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감사를 갖다가 방해하는 경우에만 리저널 센터가 취소되고 그 외에 어떤 이제 보고서 결과가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저널 센터 취소 같은 문제는 안 생긴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바뀐 이제 개혁 및 청년법에 의한 이민국적법 조항에 따른 리저널 센터 감사가 투자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 갖다가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 결국은 좋은 영향을 미친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하여튼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다음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